그 이한이라는 역할이 고려 말이잖아요. 근데 시계가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것도 뭔가 비밀이 있지 않을까. 아니 뭐 총이랑 뭐 비슷한 거죠. 아, 총이랑 네. 좀 비슷하다. 아니, 그 현대 문물을 어떻게 저렇게 차고 있느냐. 그렇죠. 네, 네. 갖고 있느냐. 네. 어떻게 저렇게 잘 다룰까. 재밌겠다. 에이, 이런 것이. 그치 보고 싶지 않아? 되게 재밌겠어. 나라면 진짜 야, 보고 싶을 진짜 것 같아. 궁금해. 어. 아, 그 시계는 제 시계예요? 어, 최동건의 시계예요? 그리고 제 것이 됐습니다. 아, 너무 베스트다, 너무 베스트다. 80년대 시계를 벼룩시장에서 사가지고. 아, 벼룩시장에서? 네, 전자시계를 가지고 있다가. 어머, 어머. 제가 훔쳐간 지도 모르고 계시네요. 소품으로 헌납했습니다. 아, 소품으로? 예, 네, 제가 채갔습니다. 아,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반납은 없고 리스는 없다. 그럼요. 저는 훔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이미 손목 사이즈를 줄여놨기 때문에 김태리 씨 손목에만 맞게 되는 거죠. 저와 약간 컨디션이 좀 잘 맞는데요. 아, 훔치는 거 좋아하세요? 아, 훔치는 것보다 저는 말하고 훔쳐요. 아, 예, 네. 네, 저도 말하고 네. 훔치긴 했는데. 단 조용히. 자꾸 하겠습니다. 이거 소중하세요? 아. 이렇게 물어보고. 이거 혹시 저보다 소중하십니까? 네, 저보다 소중하십니까? 네. 네. 영화의 대사에 꼭 쓰고 싶습니다. 어 진짜요? 네. 300원 달라고 하세요. 아 300원 요즘 물가 생각해서 그냥 500원 주세요. 예, 500원 좋게 좋게 싸먹어야 되게 예. 아 그러면 김우빈 씨는 뭔가 털리거나 그런 건 없으셨나요? 혹시 김태리 씨와 함께하면서 예. 아직 못 털었어요. 아직 제가 아직 좀 마음을 아닌가요? 좀 털고 있는데 어때? 마음 털이범. 예. 요새 살살 털고 있는데 그래? 어때? 어허 아직 눈치를 못 챘습니다. 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눈치 못 챘다. 예.